안녕하세요. 엑소스 히어로즈 개발 총괄을 맡고 있는 디렉터 최영준입니다. 엑소스 히어로즈가 2021년 11월 21일로서 드디어 한국 출시 2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게임 서비스업으로서 무사히 2주년까지 오게 된 건 100% 유저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 덕분입니다. 저희가 느끼는 고마움이 얼마나 전달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주년 때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한 반성,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1주년 때 말씀드렸던 부분은 스토리 보강과 다양한 콘텐츠 개발, 그리고 유저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이었습니다. 그중 다양한 콘텐츠 부분의 중심인 아크브루즈는 네트워크 이슈 등으로 부득이하게 테스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잦은 게임 관련 오류와 운영 사고에 대해서는 깊은 사죄의 말씀 올립니다. 다시는 이런 문제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는 엑소스 히어로즈 팀이 되겠습니다. 1주년 이후 지금까지 업데이트가 유저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지속적인 개선과 변화의 과정이었다면, 2주년과 시즌5 이후부터는 지금까지의 변화를 다듬는 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게임 안정성 확보와 아크브루즈 네트워크 이슈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플랫폼 확장을 위한 PC 버전 출시, 역대급 스케일의 시즌5 이후 메인 스토리에 대미를 장식할 시즌6, 다양하고 신선한 영웅들의 스토리텔링 콘텐츠인 메모리얼 사가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엑소스 히어로즈 팀은 2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유저 여러분들과 함께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곧 시작될 시즌5 업데이트를 시작으로 2022년에는 더욱 재밌어진 엑소스 히어로즈를 보여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많은 분들께서 성원을 보내주신 굿즈들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선보여드리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올해 말에는 온라인 굿즈샵 오픈을 예정하고 있고, 2021년 동안 많은 분들께서 요청을 주셨던 특정 굿즈 제작과 라인업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2년이란 긴 시간을 함께 보내주신 유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오랫동안 엑소스 히어로즈의 즐거움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엑소스 히어로즈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